보겠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을 전후해 3년 4개월간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신당동 가옥이 오늘부터 공개됩니다. 서울시가 복원해 공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오늘부터 공개되는 거죠? 예, 처음에 중구청이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하고 예산 문제인데 어쨌든 잘 협의가 돼서 이제 네. 공개가 되는데 하루에 두 차례 공개된다 그럽니다. 근데 저 땅이 이제 우리나라 제일 명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통령이 두번 나왔지 않습니까? 저 땅에서?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5.16 했죠. 아,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저기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한국에서 최고의 명당 자리다. 그다음에 한국의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집이죠. 네. 5.16 거사, 군사정변을 실질적으로 준비했고, 그다음에 그날 아침에 이제 권총을 유경수 여사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건네주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정변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어떤 그 장면까지 있고 해서 드라마와 스토리가 많은 집입니다. 네, 이 집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동생인 박근영 씨도 살았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성화한 이후에 또 유족들이 돼서 집으로 또 돌아간 곳도 바로 이곳이었는데, 자, 근령 씨, 박근령 씨가 이 집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내집 마련을 처음으로 하신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집을 일본식 그 가옥이 돼가지고 해방 전에 지은 그걸 이렇게 고치시던 모습 일일이 이렇게 손보시는. 네. 또뭐 명당이라 해가 로또 사고 싶은 분들만 가시고 이러면 안 되고 저기 가면 좀 생각해 볼게 있어요. 저 집에서 이제 혁명을 모의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 그러면 아마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총살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서 빛을 평생 못 봤을 겁니다. 그리고 11.6이 나고 난 다음에 현재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저 집으로 가가지고 이몇 년간 인고의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유폐되다시피요. 그래서 저 집에는 또이 한편으로 명당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두번난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 위험하고 슬픈 사연도 있었다.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이집 소유는 서울시인가요? 아니면 박근혜 재단 대통령 유경수 사업 앞에 재단이고요.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됐고요. 아마 그런 거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소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까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주택에 들여서 이제 두분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저도 저것을 가봤는데 이렇게 차를 세울 수 없는 골목에 좁은 골목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 이제 명동하고 동대문시장을 묶어서 패키지 관광통 그 코스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반대 부딪혀서 실패한 적이 있고 현재 개방된다고 하니까 그 안까지 들어가 볼수 있는데 지나가 보면 그 외부에서 봐도 아주 보존은 잘 되어 있습니다. 보존은 잘 되어 있고 실제 그런데 내부에 있는 물품들이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쓰던 물품이 아니라면서요. 그동안 그 유품을 잘 보관을 안 했던 건가요? 그게 좀 아니 궁금한데. 삼성동으로 이사를 했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기 몇년 살다가 80년 나와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유품이 삼성동에 많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사를 완전 하셨죠. 저 진당동에서 했기 때문에 저 집의 유품이 있을 가능성은 이사할 때 지금 당연히 화면에 나오는 게 재연 전과 재연 후의 사진인데 네, 재연 전 어떻습니까? 사진에 유경수 여사가 지금 외국인들 뭐한뭐 대사 부인들 정도가 되겠죠. 뭐 거실에다가 모아놓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60년대 당시의 거실의 모습이라면 재연 후 거실도 비슷한 모양으로 지금 네, 재연이 되고 그 있죠. 5.16 일어나고 경무대 그러니까 청와대로 가기 전에 잠깐 그 혁명이 성공하고도 저 집에 좀 사셨죠. 아마 그때 사진일 것 같습니다. 그 지금 5.16 혁명이 일어났던 그 달력. 달력에도 굉장히 많은 또 메모가 돼 있고 사연이 있다고 한번 보시죠. 네, 1961년 5월 달력인데요. 그때 그 당시 그 달력입니다. 지금 보시면 무슨 글씨가 빼곡하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달력을 마치 다이어리처럼 저렇게 달력에다가 직접 글씨를 써놨다고 해요. 그 김종필 전 총리 회고록이 요즘 모일간지에 나오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메모 광이었답니다. 만약에 그 불의의 사고로 안 돌아가셨으면 아마 박정희 대통령 자서전은 굉장히 정교하게 나왔을 거다 할 정도로 일일이 메모하는 것이고 저기 저 상암동 가면 박정희 기념관이 있는데 그 당시 경부고속도로 만드는 때 박정희 대통령의 노트가 있는데 정말 꼼꼼하게 정교하게 그 일단 뭐 톨게이트 하나 정도도 직접 손으로 설계하는 뭐 그런 모습도 있는데 어쨌든 뭐 광적인 메모광이었다 뭐 이렇게 근데 저 달력에 각 날짜마다 적힌 메모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5월 2일은 문을 수리했다는
뜻의 글귀가 적혀 있고요. 네. 11일에 아주 좀 의미심장한 단어가 쓰여 있는데 네. 결일회의. 아마 결일. 11일에 혁명을 아마 이 집에 거사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게 뭐 13일, 15일 보면 제방 공사, 문짝이, 뭐 나무 다듬기 이런 게 있어서 손수 집이 좀 약간 오래됐으니까 낡았으니까 스스로 집을 좀 수리했던 그런 메모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니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막 이사를 여러 번 다니다가 아마 유경수 여사 친정에서 좀 돈을 보태줘가지고 처음으로 구입한 집이 저 집이라. 네.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처음 가진 집은 애착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아파트가 주택이니까 이래저래 수리하는 재미가 쏠쏠했겠죠, 사실은. 네. 근데 재미난 게 5.16 혁명 바로 전날 달력에 적힌 메모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D-1입니까? D-1에 적힌, 무슨 일을 하죠? 그 달력에 적힌 대로라면. 굉장히 허드렛 일이 적혀 있을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문짝이로 했습니다. 예. 문짝이. 문을 짰다는 예. 내용이 달력에 적혀, 이 메모가 되어 있는데, 예. 과연 문을 짰을지 안 썼을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메모가 그렇게 되어 있 그때 되어 계속 있습니다. 그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구태타를 할 거다라고 장면 정부에서 감시를 해서 예. 굉장히 사찰을 심하게 했죠. 네.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가옥을 보고 싶으신 분은 하루 4번 회장 네. 15명 내외만 관람이 허용되고요.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과 추석 기념행사 때는 쉰다고 합니다. 사전 예약되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저 예약.서울.go.kr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예약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